나 무슨 경미쟁이 같다. 오, 말도 그게 아니라 마음이 지금 여기가 조금 답답해서 그래. 제 저도 그냥 옷이 좀 바뀝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 토끼띠의 신년운이다 하면 우리가 오방신장 있잖아요. 네. 오방신장에서도 다 좋다 좋다 하더라도 인간조심하라는 거고, 이건 인간조심이고 사기조심이거든요. 하나의 꽃이면 그것만 알아요. 몰입도가 그래서 강한 게 토끼띠라 먹고 사는 거에 올해 안에 걱정도 많았구나, 힘들었구나. 이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국민 전국 전 시비 간지의 띠들이 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떤 운이 들어오는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23세 언행조심해라 1년간. 내가 하는 거에 쭉쭉 꽃길만 열려서 하는 일이 인정받고 올해 이동수들이 많았어요. 그 이동한 거에 결과가 좋고 안정이 되는데 우리가 이거 다더라. 그게 소문에 소문이 커진다. 그래서 조심할 거는 우리가 언행조심. 그러나 한 길에서 내가 승진운 올라가는 거, 시험운 이런 게 같이 들어옵니다. 뭔가에 목적적인 걸 두고 파고들어라. 이게 23세 분들.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중에 하나가 좋으려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어. 직장도 바뀌어. 팔자가 바뀌려고. 그러니까 대운이 들어온 징조가 있다니까. 35! 이분들은 결혼을 좀 일찍 하신 성향들이 토끼띠 35. 만약에 결혼하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내년에 자식 때문에 조금 걱정할 일이 생겨. 그리고 내가 배우자 때문에 같이 걱정할 일이 딱 이 35이거든요. 근데 먹고 사는 운은 열려있어. 열심히만 하면 먹고 사는 운이 열리니까 뭔가에 지금 막혀있거나 들어오신 분들은 상담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5분들은 옷 끝자라 절대 집 짓지 말라 그러거든요. 이사 가지 말고. 장점이라고 하면 5월달 6월달 새로운 우리 좋은 소식 문서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35세 토끼분들 5, 6월달에 정리하십시오. 뭔가 새로 시작하는 달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은 연초는 2월하고 4월 사이에는 양력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분 왜냐면 어느 분들이 여기 댓글에 음력이에요?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마다 개개인한테 다 못 드릴 수도 있으니까 이 토끼띠 35은 양력이에요. 요요요. 아 이거 아니 울려 퍼지라고. 그렇죠. 만 분들한테 울려 퍼지기를. 여러분 그래서 2월하고 4월까지는 내가 문서를 잡지 말고 이별수 특히 아이를 가지신 분들은 아이한테 조금 신경 써주고 그런 거. 왜냐면 코로나병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조심하셔라 이거고요. 네. 5, 6월 달부터는 풀립니다. 그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나 무슨 경미쟁이 같다. 말투 그게 아니라 마음이 지금 여기가 조금 답답해서 그래. 저도 그냥 옷이 좀 바뀝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47세들은 대인관계에서 운이 들어와요. 이분들은 담대해지시고 대범해져라. 올 한 해 갖고 가는 이런 물건이나 문서나 집이나 얻으신 게 있을 거예요. 이사나. 그럼 차라리 그냥 밀고 쭉 가시지 하반기 10월달까지는 개업은 조금 보류. 그러니까 좀 신중하시고 갖고 가던 거 더 갖고 쭉 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47분들 그 기타 등등 조금 이제 더 깊이 하고 싶으면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빨리 한 거는 옷이 껴서 그래요. 나 진짜 껴. 그래서 빨리 한 거야. 이게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자 59세 이분들은 9술에도 대운입니다. 운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세요. 부동산 운도 좋고 하니까 자금이 늘려질 수 있는 해니까 이때 뭘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9수에는 상반기 운이 좋냐 하반기 운이 좋냐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9수에 이분들은 어쨌든 간에 상반기 운이 다 뭉쳐 있어요. 그럼 이때 내가 뭘 하든가 잡든가 이런 걸 하시면 되고, 하반기라고 하면은 9수의 토끼띠들은 항상 이제 음력 7월 8월 음력이에요. 이건 음력 7월 8월은 우리가 얘기해요. 교통사고 음주 이런 거 있잖아요.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71살 이분들의 이 마지막 성주운이라고 하면 노년성주잖아요. 이 성주에서 음식이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주당살이 들어있으니까 자제하시고 이사할까 하신 분들 이사하십시오. 그러나 새롭게 집을 짓지는 말아라. 71살 대인관계에서는 그래도 내가 그동안에 했던 거에 내 일이 더 이어져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해서 대인관계로 또 내가 먹고 사는 힘이 생긴다. 이게 71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하시면 좋다. 내가 답답했던 것도 풀린다. 이게 71살. 일단은 우리 나이분들 각자 본인 인생 사실 때 모든 힘을 내시고 경기가 힘들수록 자기 걸 지켜가시면서 소신껏 하시면서 발전해 가시길 바랍니다. 토끼분들 인정이 많으신 토끼분들 늘 힘내시고요. 좋은 신축년이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성원에 제가 요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많아서 이제 연초나 이렇게 이제 운년이 새롭게 신축년 되면요, 제가 조금 이제 그간에 약사 할아버지 줄도 있고 부적 줄도 있어서 저희 예, 저한테 조금 이렇게 이벤트를 작게라도 만들어서 아니면 정말 고마우신 분들한테 딱 이 달마도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한번 피디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행사를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